오늘 읽은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이사야가 부른 찬송입니다. 처음 시작이 그러나 놓치어 하는데 이것은 그 앞에 5절로 7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두려워와 무서워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약의 백성의 삶은 일하라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은 네 소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첫 소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약 관계에 있는데 은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약속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서 13절 두 번째 소절은 너희들을 도와주는데 내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서 대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니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 놀라지 말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소절은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서 이기게 하도록 도와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1, 2, 3 소절은 주제가 두려워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을 하시고 네 번째 소절 17절에서 19절까지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에게 세배 권한을 주겠다. 세배 권한은 이사야서에서 메시아 예언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까지 먼 것 같이 던져버리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은 오냐 내 자녀야 하고 영접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형님 하면 예수님께서 야 귀찮다 죄인아 저리 물러가라 그래 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형님하고 부를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시나 싫어하시나 버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소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20절은 이 네 소절의 결론으로 무리들이 이 무리는 이방 백성들 세계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은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잡다한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곧 기쁜 소식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증거되고 선포되고 높여지고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의 핵심적인 내용은 10절과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희들의 오른손을 붙잡는다. 이거는 악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악수하신다. 여러분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셨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악수하실 것입니다. 악수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해서 악수가 사라졌습니다. 비극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 손을 꼭 붙잡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수하신다고 하는 이것은 친분을 나타냅니다. 친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악수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친구로 여기에 앉아계십니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동기생 목사님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오해해서 거짓말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 양심을 짓밟았다고 사과하라. 그래서 제가 성도의 양심은 중생함을 받은 성도의 성경적인 양심이어야 합니다. 그 양심을 짓밟았다면 사과합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손을 내밀니까 뺑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친결을 거부했거든요. 그분이 그 뒤에 목사 면직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양 공수교회를 방문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들과 악수를 하는데 한 남자 성도가 악수를 하면서 이 손가락으로 목사님 손바닥을 이렇게 붙습니다. 그때 목사님 느끼기를 이 사람은 숨은 지하교육이구나. 흥의 마음의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마포에서 교회를 봉사할 때 예배를 전하는 다음에 악수를 하는데 건축회사의 현 사장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군대에서 매일 새벽기도를 나오셨는데 한 날은 새벽기도를 가지고 간 다음에 목사님 마포 진국 대성할 테니까 갑시다. 새벽 6시쯤 돼서 가니까 사람들이 꽉 찼어요. 밤새 뭐 온통 진국 걷는다고. 지사님 왜 내게 본탕을 대접합니까? 목사님하고 악수할 때는 나의 손을 꼭 잡는데 그렇게 잡는 사람을 못 봤는데 꼭 예수님이 잡는 것 같아서 오늘 본탕을 샀습니다. 악수는 친교를 나타냅니다. 악수는 구원을 나타냅니다. 소돔고모라당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른손을 붙잡고 소돔고모라당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물리로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들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오른손을 잡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올 때 하나님의 펴신 팔과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끌어 내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잡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적어도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을 만든 손이야. 적어도 이 손은 날개에서 살찌우시고 피어내신 못과 계신 예수님의 손을 만든 손이야. 우리 교인 가운데 교육하고 전공한 분이 클린턴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대학원에 가서 그 부부에게 한국 교육에 대해서 한 시간 특강하고 돌아와가지고 내게 한 말이 목사님 존귀한 손입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과 영국인의 손을 자기도 하대. 여러분 그렇게 비교가 되겠습니다. 이 악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모인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닌 사람 아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을 하고 오늘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제가 찬양을 들어 듣습니다만은 근래에 참으로 시원한 냉수를 마실 것 같은 이런 찬양 듣는 것은 하게 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일어나 함께 가자. 성전하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주님과 함께 계신다고 함께 있는다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에요. 나를 내 일생을 많이 나누고 있을 것인데 그 실수, 실패, 죄를 지적하는 거잖아. 근심이 되고 근심하다가 통일찬송 545장 찬송을 3절에 부를 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여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많이 아시는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하려고 영접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오른손을 잡으신 주님의 손을 어떻게 악수하겠습니까? 베드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에 보면 내 손을 하나님이 오른손을 딱 잡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잡힌 손을 내가 붙잡으려고 주님 약속하신 그 상급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반려할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주님의 오른손 잡고 이곳까지 왔으니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만합니다. 주님의 오른손 꼭 잡고 온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 여러분의 성도님들 100년 지나면 여기 앉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100년 후에 어디 갈고요? 어디 갈고요? 아니, 색상만 분명해야지. 100년 후에 어디 있을까요? 아, 천국에 가라 하는데, 아, 미운 몸이 저기 앉아있어. 아, 나 지금 천천히 안 가겠어. 어디 갈고요? 우리는 100년 지나면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에서 이렇게 다 앉아있을 거예요. 나머지 한 사람도 이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천국에 동창생. 우리는 천국에 동창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바울처럼 어떻게 붙잡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경 말씀을 믿으면 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구원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디브레어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구원에는 지혜요 승마의 교과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 역정의 우리의 순례길의 이정표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으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에 성경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날 가까이 딱 집착해서 날 보호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03편 18절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기도의 11조를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매일 2시간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
제목을 응답하시기 시작하시고 기도 마칠 때에 그것을 다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하루 기도에 십일조를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는 거니까 목사가 없던가. 10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그하신다. 에베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찬송을 부를 때 사울의 마음에서 악기가 떠나고 찬송을 부를 때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찬송의 생활, 여러분 가정집에서 매일 10장씩 찬송을 부르면 약 두 달 만에 찬송가 전체를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찬송의 재미를 붙이십시오. 이렇게 좋은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시면서 찬송 좋아하면 이 학교에 교인들 자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았을 때 그 사람은 그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손으로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잡으시는 주님의 손을 부딪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짐 니버스가 불렀던 찬송인데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 안 놓습니다. 시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100년 후 천국에서 이 이끌림을 받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찬송 부를 날이 올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이 시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